쿠킹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쿠킹입니다. 꼴뚜기가 제철인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과거의 꼴뚜기는 저렴한 가격과 많은 양으로 포장마차에서 인기 있는 식재료였습니다. 하지만 꼴뚜기는 활용할 수 있는 요리가 많지 않습니다. 조리 방법의 한계로 인해 복잡한 조리를 하기보다 보통 회로 먹거나 말린 꼴뚜기를 이용해 볶음 반찬을 만들어 먹습니다. 꼴뚜기는 외국에서도 조리 방법이 많지 않은 식재료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꼴뚜기를 이용해 제 오리지널 레시피로 만든 에피타이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꼴뚜기 손질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꼴뚜기의 몸통에 지느러미가 달린 곳 뒤쪽에 가위를 넣어 잘라줍니다. 그리고 몸통에서 내장과 다리를 분리시켜줍니다. 아직 몸통에 붙어있는 여분의 내장과 플라스틱 같은 꼴뚜기의 뼈를 물에 씻어 제거합니다. 다리 부분은 꼴뚜기의 눈 부분에서 잘라 따로 보관해 두세요. 라면 끓여 먹을 때 넣어 드시면 좋습니다. 이제 꼴뚜기의 마리네이드를 해주겠습니다. 믹싱볼에 손질된 꼴뚜기와 올리브오일, 그리고 소금 한 꼬집, 후추, 그리고 백리향 또는 타임이라고 불리는 허브를 넣어 잘 버무립니다. 이제 랩으로 덮어 30분 이상 재워둡니다. 이제 갈릭 소스를 만들겠습니다. 먼저 뜨거운 물 100ml에 치킨 스톡 1/4 넣어 녹여둡니다. 그리고 마늘 한쪽, 엑스트라 버진 오일 20ml, 꿀 2테이블스푼, 소금 한 꼬집과 준비한 치킨 스톡을 넣고 블렌더를 이용해 갈아줍니다. 뜨거운 치킨 스톡과 오일이 잘 섞여 에멀전화 되도록 신경 써줘야 합니다. 에멀전은 액체와 기름처럼 잘 섞여지지 않는 두 액체가 섞여 콜로이드 상태로 퍼져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알리오 올리오 같은 파스타의 오일 소스가 바로 이러한 현상을 이용해 조리합니다. 이제 에멀전화 시킨 소스를 팬에 끓여줍니다. 이제 다른 팬을 이용해 버터를 넣고 녹여줍니다. 마리네이드 된 꼴뚜기에 버터를 코팅하며 팬에 익혀줍니다. 꼴뚜기 등 오징어나 문어 종류는 너무 오랫동안 익히면 매우 질겨지기 때문에 조리 시간에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어느 정도 소스가 식었으면 믹싱볼에 소스와 함께 라임 주스 2테이블스푼과 와사비 3테이블스푼을 넣고 휘퍼를 이용해 잘 섞어줍니다. 처음 소스를 만들 때 왜 이 재료들을 함께 넣어주지 않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라임 주스의 신맛과 와사비의 매운맛은 가열하게 되면 끓으면서 증발하기 때문에 라임 주스와 와사비의 특별한 향과 맛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요리는 꼴뚜기가 아니더라도 오징어를 이용해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징어의 경우 살이 두껍기 때문에 얇게 저며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에피타이저는 메인 디쉬를 먹고 싶게 만들어주는 요리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겁지만 향이 좋은 올리브오일과 상쾌한 느낌의 라임 주스와 와사비를 이용해 첫 맛은 묵직한 느낌을 주도록 했고 다 먹은 후에는 메인 디쉬를 기대할 수 있도록 입안에 상쾌한 느낌을 느끼게 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스트로킹의 쿠킴이었습니다.